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펙터 타임즈 브랜드 특집. 네. 오늘은 스타일리시한 사운드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서브디케이의 다양한 이펙터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소음을 만들어 왔다는 서브디케이는 네. 지루하고 개성 없는 사운드를 지향하고 연주자가 경외심이나 때로는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개성 넘치는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연주자에게 음악적인 영감을 제공하는 소음을 낼 수 있도록 스톤박스를 제작하고 있는 서브디케이는 개성 넘치고 완성도 높은 사운드로 전 세계 매니아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연주자에게 영감을 전달하는 이펙터가 진짜 좋은 이펙터다라는 이야기를 저와 은총씨가 정말 자주 하는데요. 이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서브디케이라는 브랜드 때문에 생겨난 거죠.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서브디케이의 프로테우스 샘플홀드 필터와 옥타브 시어리, 퀘이사 V4와 슈퍼 스프링 시어리를 동시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특이하게 네. 이 대부분의 서브디케이 애들이 아까 초안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소음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펙터를 붙여서 들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브랜드의 이펙터들과 붙여서 멋진 사운드를 한번 연출을 해봤습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서브디케이 굉장히 저희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맞아요. 꺼내든 이펙터예요. 처음 은총 씨가 프로테우스를 연주를 했을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디케이에서 나왔던 정말 다양한 종류의 필터류라든지 모듈레이션 아니면 뭐 페이저 이런 이펙터들을 만나면서 처음에는 저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혐오감이 들 때도 있었고 이게 뭐야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완성도 높은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에서 이 궁극의 사운드를 연출한 서브디케이를 보면서 얘네는 진짜다. 정말 멋있는 브랜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랜만에 다시 만났는데 정말 감회가 새롭고 역시 멋있다. 서브디케이는 역시 멋있는 브랜드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 요즘 그 단어 중에 잔악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잔악계. 자본주의가 나온 괴물. 근데 이거 저는 이 서브디케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이낙계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일렉트로닉 하모닉스가 나온 괴물.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하모닉스도 굉장히 또라이 맞습니다. 같은 그 여러분들 이제 그 유튜브 같은 데서 일렉트로닉 하모닉스 그뭐 이펙터 나올 때마다 뭐 이렇게 걔네들 광고 영상 보였어요? 정말 약간 괴기스럽거나 특이하거나 웃긴 영상 되게 많거든요. 저희가 서브디케이 처음 만났을 때, 와, 얘네들 진짜 또라이다. 얘네들도 앵간히 또라이다. 정말 또라이들이 또라이 같은 애들을 만들었다. 근데 되게 멋있다. 멋있는 애들도 뭔가 약간 막그막그막 회사 안에서도 막 되게 힙하게 있다가 막 아, 만들어 뭐 이럴 것 같고 막 그런 애들 막 스케이트보드 타고 와가지고 막막 막 만들 것 같고 이런 애들이 만든 것 같은데 그 오늘도 이제 느낀 거는 확실히 그이 서브디케이가 가지고 있는 이 색깔들 여러분들 오늘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되게 재밌어요. 재밌고 확실히 그리고 또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진짜 요즘 음악도 추세도 맞지 않나. 요즘 굉장히 이제 맞습니다. 사운드를 맞습니다. 가지고 밴드 사운드를 가지고 많이 이제 그 음악을 만드는 시대다 보니까 뭐 옛날에는 뭐 기타 리스트면 꼭 기타 소리가 났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타로 되게 특이한 사운드도 내고 그게 밴드 색깔이 되는 세상이라서 저는 서브디케이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구매층이라든가 이런 게좀 좁아질 수 있는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타겟을 확실히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해요. 브랜드예요. 네. 근데 하지만 내가 나만의 사운드를 원하고 특히나 자신의 음악을 하는 뭐 싱어송라이터라든가 뭐 혹은 뭐 자기만의 음악 연주가 필요한 뭐 키보디스트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밴드라면은 꼭 한번 주목해보고 이렇게 맞습니다. 서치해 가면서 내가 뭔가 필요한 사운드가 있는데 어디에 있지라고 했을 때 보면 다 대부분 다 서브디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독보적인 사운드를 가지고 있고요. 은총 씨가 잘 정리해 줬듯이 연주자가 어떻게 보면 자신만의 사운드를 갖게 될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서브디케이를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렉트로 하모닉스를 정확하게 잘 짚어 주셨어요. 일렉트로 하모닉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정말 무시무시한 이펙터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명기다 칭송되는 이펙터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일렉트로 하모닉스의 이펙터들을 굉장히 많이 다뤄보면서 어떤 느낌도 좀 받았었냐면 이게 실제로 기능성이 있는 멋진 이펙터들도 있지만 장난감 같은 느낌이 나는 이펙터들도 다수 존재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서브디케이 같은 경우는 약간 타협이 없어요. 내가 진짜 희한한 사운드를 만들어 줄게. 하지만 그 퀄리티는 절대 무시 못할 거야 라는 선을 지키고 있는 맞아요, 맞아요, 브랜드다. 맞아요. 그래서 일렉트로 하모닉스만큼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이 만들어낸 사운드에 있어서는 책임감 있게 힘있게 맞습니다. 밀어붙이는 멋진 브랜드다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은총 씨 말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환영받지 못하는 브랜드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워낙 특이하니까. 하지만은 뭐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 다양한 밴드들이 서브디케이 이펙터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굉장히 주목받는 맞습니다. 브랜드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사운드를 원하는 독특한 유니크한 사운드를 원하는 연주자들이라면 반드시 한번 만나보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브랜드 특집 이어나갈 예정이고요. 다음번에는 어떤 브랜드를 만나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 많이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